자, 이번에는 네네. 어떤 사연인가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친 패션.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 또 남자가 옷을 엄청 또 잘 입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1년 전 대학 교양 시간에 같은 팀이 되어 조금씩 친해지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독특한 개성 넘치는 패션 스타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깔끔하게 입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했어요. 저도 어떻게 이런 패션을 하고 다니지?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했고 캠퍼스를 걷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개성 있는 패션 당연히 좋고 패션보단 그 사람을 사랑하기에 만나지만 같이 다닐 때 너무 과한 패션들이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점잖게 입는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해도 휘황찬란한 옷과 액세서리 거기다가 쇄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저의 남자친구에게 집중이 되어 제가 가끔 불편해지더라고요. 가끔은 무난한 스타일의 옷을 입었으면 하는데 제가 말을 해도 본인의 개성이라며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의 남자친구 폼생폼사 스타일 이거 저만 예민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거 고민되지 고민돼 이런 것도. 왜냐면 이걸 락하는 친구들처럼 막 머리가 여기까지 쇄골까지 내려오고 막 역대방하고 야 막 이러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가면 일단 멋있게 입으면 또 괜찮은데 이상하게 입으면 창피할 것 같아. 이민수 씨 저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엄마 나 내일 해볼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어. 다 예약 잡아놨어요. 저 내일 가요. 내일 하러. 근데 내가 오죽하면은 윤희야 제 저기 김PD 뭐 혹시 남자 좋아하냐? 오죽하면 그랬어 이걸 칠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들은 근데 진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버하게 돼 있다. 요즘에 남성들이 네일아트를 하고 한다고? 많이 하죠. 봤어요, 김 작가? 봤어? 제가 본 건 없는데 인터넷으로는 많이 봤어요. 연예인들도 이홍기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니까 GD 다 하는데 아니 노래에서 무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일반인 아니냐고 이 사람은 네가 연예인이냐고 일반인이 왜 못해요? 아 일반인이 뭐하러 해 당신 아들이 머리 당신이라니 당신 임민숙 씨 아들이 네 머리가 여기까지 왔었었는데 머리가 그 예수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했다 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속 엄청 새겼어 속을 말도 못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너무 가. 통지평판을 많이 겪으니까.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래. 네. 처음에 와서 여기 타투해갖고 이거 아빠가 막 울고 무릎 꿇고 다시 하지 말라 그랬지. 여기 예수님 얼굴 뒤에 있지 마. 아니 타투가 죄입니까 여러분? 머리 같은 거. 타투 있어 여러분들 죄예요 이게 제가. 여기 머리도 막 이런 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지 뭐 염색하지 마. 도대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어릴 때 그러니까. 연예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뭐 무슨 연예인기 연예인이라고 다 그러나. 근데 그런 이렇게 자기 성품이 누구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아무리 지금 이제 창피하고 뭐하고 해도 이 남자가 고치지 못해. 이렇게 맞아 못 고쳐 솔직히 사람은 진짜 못 고쳐. 그러니까 더 오히려 이 여자친구가 그 남자보다 더 이상하게 하고 다녀봐. 그러면 남자가 들을지 몰라. 나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하게 하고 다녀. 그냥 그런 스타일을 알았으면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싫어 만약에 싫고 좀 평범하게 입었으면 좋겠어. 그럼 좋게 얘기하면 또 입잖아요.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닌가? 몰라요. 아이고. 그래서 옷이 이상한 거야 별 문제도 안 돼. 이제 하도 막 이상한 걸 많이 입어서. 옷도 희한한 옷도 입고 막 신발도 막 한 이거 하나에 30kg짜리 신발도 신고 다니고. 아이고 무거워. 또 이거 엄청 무거워. 하나가 몇 킬로예요? 부츠도 막 이제 두 개짜리 신는 부츠를 왜 신고 다니는지 몰라. 아무튼 뭐 다 중요한 거는 다 지나가 유행은 근데. 2014년도에 와이드 팬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잘 안 입었어 와이드 팬츠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얘기했어. 너는 왜 검도 바지 입고 다니? 저 패션이 다 이해가 되니? 지금 다 입고 다녀. 작년부터 아주 개성인 패션이 있을 수도 있고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금 더 이해해 주면 안 될까?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난 이해를 시켜줍니다. 아니 여자한테만 이해하라 그러냐고. 그 남자도 이해를 해줘야지. 여자가 정말 싫다면 조금 줄여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맞춰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맞춰야지. 근데 일단 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를 한다면 조금씩 더 좋게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말이야 그렇게 쉽지. 말이야 쉬운데. 그러니까 남자도 좀 여자가 그렇다면 좀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내면이 제일 중요해. 사실 근데 내면에서 나오는 게 또 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조언이에요?
에 조언이야 나는. 네. 조언도 미리 들어가. 왜냐면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모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큰 고민 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잘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김PD 조언 들어가세요.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지만 남성분도 되게 입장이 공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조금 더 그런 개성들이 너무 뚜렷하다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상대방을 잘 바꿀 수 있는 대화의 기법이 중요합니다. 나 이거 별로야 보다는 자기는 이런 것도 어울리지만 되게 스탠다드한 것도 입으면 너무 더 멋있을 것 같다. 아유, 말은 잘해.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엄마가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니까. 본인이 엄마를 이해하려고는 안 하고 왜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타투를 이해를 못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타투가 왜 나와? 아니 여기서. 이제 그런 것처럼. 아무튼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 오늘 또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예민한 건가요? 했는데 예민하지 않아. 아, 정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남자가 이상하게 보여서 예민한 거라고 느끼지만 예민한 게 아니야. 그쵸, 그건 성격이야. 그쵸. 성품이야. 그냥 이해해줘. 그냥 이해해주고 맞아. 이게 아무 문제 없어. 이해해주잖아요. 이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해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도 시달리다 보면 이해가 가. 그러니까는 아무튼 시간이 되면 다 이해가 돼. 이 둘이 산만해 갖고 얘기하다 보면은 뭔 말인지도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얘기하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쵸.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정말 사소한 사연도 괜찮으니까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가 익명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열심히 그럼. 또 이제 하겠습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친구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다. 그래서 준비한 품격 고민 상담 토크쇼 뭐든 말해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고민 학래원과 미숙언니가 들어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 가족처럼 상담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기야.